양귀비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했다는 진주. 그 곱고 아름다운 피부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로 그 얼굴에 또 손에도 팩을 하는데요. 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안 쓰는 뭐 여러 가지 오일도 넣을 수도 있어요. 식용유 넣어도 되고 참기름 넣어도 되고 오늘은 계란 노른자에 진주 가루만 넣고 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품기로 살짝 워낙 입자가 고우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습관이에요. 거품기가 또 사용하는 게 이렇게 해서 발라보겠습니다. 얼굴엔 자신이 아직 없어서 손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묻혀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고요. 기미나 잡티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사용하면 얇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기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얼굴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에도 이렇게 해주면 미백 효과가 크니까 피부 관리를 잘 되는 거죠. 아미노산이나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갖고요. 이렇게 여 속에다가 스킨 할때 넣어도 되고 아이크림에서 넣어도 항상 이렇게 사용하면은 어느덧 많이 달라졌네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수하고 그럴 때 얼굴에다 진주 가루를 뭐 이렇게 넣어서 막 문질러도 돼요. 그러면 각질 효과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계란 노른자를 워낙 애용하니까 한번 바르고 두번 바르고 한세번 정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피부도 윤택해지고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더라고요. 날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바짝 마르면은 아니 그거 뭐 묻어도 살짝 마를 때 그럴 때 씻어내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른 손, 이 손도 하고 이따가는 얼굴도 해줘야 되겠죠? 오늘은 노른자를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살구씨를 넣어서 살구씨 기름 넣어서 해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